네. 기설하여 강재욱 부회장님 좀 부탁해요. 지금 몇 시인 줄이나 알아요? 잠깐이라도 저희 애한테 들려달라고 부탁했었는데 전해드렸나요? 회의가 늦게 끝나서 전달 못했어요. 지금 당연히 자고 있고요. 당장 깨워요. 지금 당장 깨우라고요. 지금 당신 제정신이야? 애가 죽어간다는데 그 부탁 한번 들어주기가 어려워요. 아이가 아빠를 찾는데 한 번만 다녀가는 게 그렇게 어렵냐고요. 지금 어디서 입혀야? 내 남편이 대기아이 병실에 찾아가야 할 의무라도 있어? 부탁을 하고 사정을 해도 모자랄 판에 윽박 지르고 강요를 해? 그럼 한 번만 더 부탁드릴게요. 내일 꼭 병원에 들려달라고 전해주세요. 부탁해요. 알았어요. 일단 전화죠. 진짜 굶겨 죽일 작정이야? 밥 다 줘! 그만두세요 할아버지. 벌써 두 그릇째예요. 얼씨구, 네 손주 며느리 거정 이 예편이랑 편 먹고 날 굶겨 죽일 작정이야? 할아버지 그만해. 말 섞어봤자 좋은 소리 못 듣는다. 무시해. 무시? 그만하세요! 출근하는 애들이에요. 아줌마, 할아버지 밥 더 드리세요. 예? 원하시는 대로 해주세요. 어서요. 예. 밥은 됐고 오늘 당장 구회사 데려다 놔. 아버님 제발 그 아줌마 잊어버리세요. 내 머릿속에서 싹 지우고 싶은 건 너야. 당장 구회사 안 데려다 놓으면 나도 생각이 있다. 아이고 회장님. 아유. 나 알아. 어째 노인네 증상이 점점 더 심해지는 것 같다. 그러게요. 난폭해지는 것도 치매 증상의 하나인데요. 금치산자 선고받고 노인네 집은 돌려놔야겠다. 이누기는 검찰 조사가 길어지는 모양이네. 제가 말씀드렸잖아요. 어머니 실망시키지 않을 거라고. 안 그래도 강인그룹 장손이 납품업체랑 짜고 거액의 리베이트 받았다고 기사가 대문짝만하게 났더구나. 한 며칠은 주가가 심하게 우동칠 겁니다. 기회 놓치지 마시고 주식 매입하세요. 알았다. 당분간 노인네 기회 안 들어가게 조심해라. 어.